많이 많이 먹어라. 법연육이 블랙 앤 화이트 룩. 여러분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저 잘 잤습니다. 아침에 저는 세안할 때 이런 오일 토폼은 저녁에 사용하고요. 아침에는 물과 비누로만 세안을 해줍니다. 자, 이제 로션을 바르고 왔어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맥스트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인생 베이스? 제가 베이스는 딱 두 개만 쓰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볼까요? 에이지20이랑 듀얼의 스킨포에버를 반반씩 한번 섞어볼 거예요. 에이지20가 고체 타입이어서 이렇게 약간 밀듯이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얼굴에 먼저 약간 팩하듯이 밀면서 파운데이션을 한 겹 싸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지속력도 높아지고 나중에 퍼프로 했을 때 퍼프에도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퍼프에 미스트를 뿌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 미스트는 한별이가 저한테 선물로 준 미스트거든요. 근데 걔도 어디서 추천을 받았나 그런데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퍼프에 뿌려준 뒤에 퍼프한테 먹여주고 잘 먹어라, 많이 많이 먹어라. 이게 디올 스킨포에버가 단독으로 바르면 건성이신 분들은 약간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요 견미리 팩트 에이지20이랑 이렇게 반반씩 섞어주면은 딱 저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컨실러로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려볼게요. 제 턱 밑에 좀 뭐가 난이 났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눈썹 위에 뭐 한 뼈가 지났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눈가 유분기를 먼저 좀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투명 파우더 팩트는 저는 눈에 꼭 항상 얹어줘요. 제가 약간 속상이어서 그냥 메이크업을 하면 항상 눈 밑이랑 그 주름 쪽에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투명 파우더 팩트로 유분기를 간단하게 잡아주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이 포니 샤이니즈 글램 오렌지 블룸 컬러를 써볼게요. 컬러 믹스가 되게 예뻐요. 저 요즘 이거 되게 자주 써요. 먼저 가장 밝은 컬러를 눈 앞쪽에 한번 깔아줄게요. 이렇게 앞쪽에만 이렇게 깔아주면 되게 눈이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 핑크빛이 도는 컬러를 눈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 깔아줄게요. 생각보다 발랐을 때 그렇게 피치피치 과하지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되게 핑크색일 거라고 처음에 딱 봤을 땐 생각했는데 쓰면 쓸수록 오히려 살구빛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진저 같은 그 로라메리시의 진저 있잖아요. 그런 진저 같은 느낌도 날더라고요. 그 다음은 오렌지 브라운 컬러로 이제 눈 뒤쪽을 포인트를 줄게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진한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쪽을 가까이 채워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아이 음영 완성. 그 다음은 팁 브러쉬로 앞머리 쪽을 좀 밝혀줄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앞쪽을 밝혀주는데 제가 애교살이 조금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줬을 때 더 확실히 도톰해 보이고 좀 생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눈 앞쪽에도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눈썹을 좀 그려볼까요? 눈썹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진짜 추천했었던 이 정샘물 제품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그 꿈처럼 있잖아요. 또우의 OST 꽂혀가지고 이거 왜 꽂혔냐면 어제 네이버 메인에 막 뭐 퍼프키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메인에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근데 너무 대박이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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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그런, 와, 대박. 와, 에릭, 와. 아니, 어제 새벽에 그거 보고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OST를 들으면서 잤죠. 진짜 좋더라고요. 다 막 추천했거든요. 꼭 보라고. 그래서 안 보다가 처음 본 영상이 그 폭풍 키스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좋은 것. 그 다음 브로우 마스카라는 끝쪽은 약간 진한 컬러로 해주고 앞쪽은 약간 밝은 컬러로 해줄게요. 그러면 약간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겠죠? 짜잔, 이렇게 완성. 그 다음에 뷰러랑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저는 카이 뷰러를 사용하는데 이 뷰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펌핑이 빡 돼요. 펌핑이 빡. 이거 보세요. 완전 차이 나죠? 그쵸? 대박. 마스카라는 메이블린의 하이퍼컬 볼륨 익스프레스? 이게 저는 가장 섬세하게 올라가고 고정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이런 느낌?
속눈썹 올라가니까 훨씬 더 눈이 커 보이죠, 그쵸? 둘 똑같이 올렸는데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 올라갔다, 그쵸?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더샘의 에코소울 립스틱인데요. 이 컬러 진짜 이쁜 것 같아. 이름이 뭐지? More Than You. 어때요? 컬러 예쁘죠? 그쵸? 되게 자연스럽죠? 여기다가 제가 활용 점정을 찍겠습니다. 진짜 활용 점정 찍을 거예요. 요거 파우더 포룸 요거 락커는 조금 지속력은 별론데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푹 빠졌습니다. 컬러를 살짝만 더 진하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블러셔도 해볼게요. 블러셔는 제가 컬러빈 블러셔에 피치큐레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통통한 블러셔로 좀 연하게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자, 요즘 진짜 행복해요.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특히 기억나는 거는 아, 밤비걸님은 항상 영상이 발전해서 참 좋다. 이렇게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을 때 진짜 되게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고 있습니다. 힘을 여러분께 정말 많이 복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귀담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구독자가 없는 유튜브 채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많은 팁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고 그래서인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되게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유튜브 채널 운영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Love you. 마. 그 다음에 오도 방정은 그만 떨고 한번 쉐딩도 한번 해볼까요? 요즘 진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내가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하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이런 걸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원래 처음에 쇼호스트를 꿈꿨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뭐 연봉이 많아서라든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 좋았던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소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일이 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고 제가 즐기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느껴요, 느껴. 이 와중에 수다 떨던 와중에 메이크업이 점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까요? 아이라인은 펜슬 타입으로 먼저 점막을 좀 채워줄게요.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잘 그리냐고요? 렌즈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렌즈가 지금 이만하거든요. 렌즈를 거울 삼아 이렇게 아이라인만 그려줘도 뒷방도 느낌이 다르다. 꼬리 쪽은 요 청담 프로A 청담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만 덜어준 뒤에 브러쉬로 좀 섬세하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브러쉬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만족스럽다. 아이라인도 이렇게 그렸어요. 꼬리까지 그리고 나니까 괜찮죠? 머리를 이제 머리를 해야 되는데 하이라이터 그 전에 하이라이터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이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를 살짝만 믹스 해줄게요. 여러분들 요쪽 많이 하시죠? 이쪽이랑 살짝만 해주고 그 다음 코끝 쪽 한 번만 살려주고 이 다크서클 있는 쪽에 한 번만 가볍게 톡톡 쳐주세요. 그러면은 빛이 왔을 때 빛을 이 가루가 반사하면서 다크서클이 훨씬 적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머리 하러 갈게요. 고데기를 가지러 가면서 노래를 틀고 왔어요. 그 꿈처럼을 틀고 왔어요. 제가 내일 몰디브를 가거든요. 대박이죠. 유후 몰디브. 모히또를 가서 한잔하고 와야겠어. 보다나 36mm예요. 제가 항상 정말 항상 사용하죠. 제가 그 무슨 회오리 고데기? 버블컬 고데기? 그런 것도 사서 써봤는데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패션 영상도 올렸는데 패션 영상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제가 원래는 패션 쪽에도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 쇼호스트도 이제 패션 뷰티 전문 쇼호스트 그런 게 되고 싶었거든요.
이중 연계 전공? 연계 전공도 패션 쪽으로 하기도 했고, 패션 회사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고, 되게 항상 패션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길을 표출할 곳이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매혼녀 시리즈를 런칭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쇼핑몰들한테도 덕분에 많이 팔렸다, 뭐 품절됐다라는 연락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큰 쇼핑몰보다는 오히려 약간 스타일 윈도우처럼 작은 쇼핑몰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사장님들이 정말 저번 때 진짜 감동이었던 게 어느 쇼핑몰이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쇼핑몰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으셨다고. 근데 이번에 밤비걸님이 소개해 주셔서 되게 많이 팔려서 다시 쇼핑몰 할 힘을 얻게 됐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동인 거예요. 내가 그것까진 생각을 못 했는데 아 내가 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약간 진짜 찌릿했어요. 찌릿하면서도 아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영상을 많이 만들고 구독자분들과도 많이 소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했어요. 고데기하면서 진지한 얘기하고 있어. 좀 가벼운 얘기도 해볼까요? 가벼운 얘기 뭐 할까? 가벼운 얘기? 아 맞아. 제가 정채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프로듀스 101 정채연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전소미도 정말 예쁘죠. 하지만 전소미는 난 내가 따라할 수가 없다고. 너무 예쁘다고. 넘나 예쁜 것. 자, 이런 화이트 원피스입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이런 스카프를 여기다가 같이 묶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매혼녀에서도 한번 썼었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준 뒤에 그 다음에 약간 한번 리본 묶듯이 한 번만 묶어주면은 되게 예뻐요.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쁘죠? 요거 판 반지 하나, 왕따시만한 반지, 요거 H&M에서 샀는데 끼고 그 다음 이어커프도 하나 껴볼게요. 이쪽 이렇게 드러나는 귀가 살짝 심심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귀는 더 뚫는 거는 약간 무서워서 못 뚫겠고 이런 이어커프를 가끔 사용해줘요. 머리카락이 걸려서 빠질 때가 가끔 있는데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요?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팔에는 요 스카프를 하나 묶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블랙 앤 화이트 룩 완성입니다! 러블리 러블리하죠? 오늘 겟레디인미 어떠셨어요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저 갔다 와서 외출하고 난 뒤에 세수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이에요. 완전 피곤하죠? 저 지금 막 화장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이 조금 더 강해지긴 했는데 이제 저녁 세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녁 세안에는 이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뉴크로시나 딥클린 하이드레이팅 클렌징 오일투폼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좋다고 했더니 한별에도 써보고 너무 괜찮다고 우리 둘 다 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처음에는 오일 제형이었다가 물을 묻혀서 세안을 하기 시작하면 폼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데일리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지워지더라고요. 요즘 좀 진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심지어 이제 이걸 쓰고 있어. 자, 이걸로 오늘 세안을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오일 제형을 얼굴에 비벼주세요. 처음에는 오일 제형이어서 꼭 클렌징 오일로 지우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잘 지울 수가 있어요. 착색이 걱정되는 입 부분이나 눈가 주변, 마스카라, 아이라인까지 되게 꼼꼼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저도 나름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만 쓰는데도 되게 잘 지워졌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 문질러주면 메이크업이 꽤 많이 지워졌죠? 이제 물에 묻혀서 폼으로 변신시켜볼게요. 이렇게 물을 묻혀서 비벼주면 폼 클렌징으로 변신해서 되게 꼼꼼히 마지막까지 개운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진짜 거품이 완전 풍성하죠? 어떤가요? 진짜 대박이죠? 진짜 다 지워졌어. 좀 창피할 정도로 너무 쌩얼이야. 미치겠어? 자, 그러면은 요즘 잘 쓰고 있는 클렌징 오일 투폼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겟레디미 어떠셨어요? 이렇게 쌩얼까지 쌩얼로 시작해서 쌩얼로 마무리를 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 진짜 대박이다. 미쳤어. 여러분 안녕!
뉴트로지나 올투폼을 사용해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10분을 뽑아서 뉴트로지나 올투폼을 드릴게요. 이벤트는 6월 26일까지!